그래서 따로 이거는 이거 설치할 때 따로 뭐 어댑터 같은 거 이게 어댑터 이거 필요하고요. 예예. 예. 이거는 어디서 어댑터가 여러 개 있어요. 얘도 있고 얘는 TI 파츠인데 얘랑 그다음에 HNH 것도 있고 예. 벙커에서도 개인용으로 팔긴 있거든요. 벙커 그 거. 그래서 얘는 그 볼트랑 저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저기 티탄도 있어요. 예예. 저 알루미늄이고요. 예. 예. 그 여러 개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이 부품은 어디서 사신 건가요? 이게 그 뭐지 벨라우스에도 팔고 예. 그 사이트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파는 데가 아. 검색을 할 때 이브레이크 어댑터 검색을 하면 아. 네이버 다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것도 가격이 좀 되죠 이거? 이거 알리바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네. 그래도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살 때 한 18만 원 정도 했고 지금은 알리에서 17만 원 좀 내렸을 거예요. 아, 이거는 얼마죠? 그거는 제가 알루미늄에서 6만 원 마주 샀는데 지금은 티탄밖에 안 팔 거예요. 그래서 티타늄은 10 얼마인가? 이게 이거 하나가요? 아니면 세트가? 아, 세트. 아, 세트가? 근데 얘들은 볼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여기 이 실제 기본 이 알리가 네. 아, 이게 이 뒤에 볼트 길이가 네. 원래 한 이 정도 길어요. 네. 걔를 빼내고 그 조그만 거를 껴넣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직접 그 작업하신 건가요? 이걸 볼트 빼기 힘들어서 케이블 가서 아. 네. 여기 뚜껑을 열면 뺄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록 타이트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놔가지고 아. 아무리 쉬져도 네. 저 혼자 못 빼겠다. 아, 그래서 따로 이제 네. 작업하신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짧아서 리치가 네. 여기다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걸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요 두 개를 TI 파츠용이 좀 긴 게 있어요. 그거를 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 여기다가 하면 그럼 차라리 어댑터가 필요 없으니까. 아, 네. 아 이거 또 이거 설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이 볼트 빼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거는 제 거 비교하면 저는 이거 보신 것처럼 네. 라이트 네, 다이렉트 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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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뭐 그냥 어렵지 예, 않게 예. 그냥 근데 이 단점이 이게 뭐가 약간 단점이냐면 네. 물이 고이더라고요. 아~ 예. 저는 원래 네. 이게 고착되더라고요. 이게 괜찮나요? 잘 빠지기 아직까지는 네, 그랬습니다. 아, 잘까지 이게 좀 안 돌아가서 좀 저기 좀 정비 좀 해야 되는데 아~ 하도 제가 좀 도장이 까지니까 뭐가 그 발라놓은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이게 니켈이잖아요. 네. 니켈 도금 아, 이게 크롬 도금일까 봐. 네. 아, 도금이 크롬. 아니라 크롬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왠지 느낌은 크롬보다는 네. 니켈 도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니켈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아 네. 달라요? 네. 그 니켈 보름 돈은 이거 프레임만 얼마 주고 사신 거죠? 제가 원래는 이게 얘, 저기 그냥 저기 티탄 아니잖아요. 네. 얘랑 이 리어랑 얘랑 다 검은색인데 네. 이거 티탄으로 이건 바꾼 거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얘도 포스트 따로 있길래 네. 따로 사서 바꾼 거거든요. 티탄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 얘는 그냥 이거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요거 티탄이고 네. 아. 네. 이거가 원래 그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요게 요것만 네. 한 100 넘을 거예요. 예. 네. 요것도 한 560 할 때 예. 근데 얘는 도색을 한 거거든요. 아, 이거 지금 도색한 거예요? 네, 티탄을 도색한 거예요? 도색한 거. 아, 티탄색으로 도색한 네, 거예요? 이거 제가 신품 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거의 신품급으로 파이길래 이제 낼름 주워 온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다시 또 도색을 하신 아니, 거예요? 아니, 그 도색을 한 거를. 아, 도색을 한 네, 거를. 네. 이거 원래 이거는 이렇게 세트인가요? 이렇게? 아니,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이거 턴 이거 그 도구판이라고. 얘가 7단까지 가니까 아. 여기 보시면 약간 살짝 휘었잖아요. 네. 스프라켓까지 뒤에까지 가면 이게 이렇게 휘거든요. 네. 그 운행할 때 체인이 다리 발생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도급하는 거 하거든요. 아. 이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요거 15,000원? 네. 아 얼마 안 하구나. 단거리로만 다니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8km 때만 해도 할 만한데 저거는